틀린 사람. 아니 그 원가 정가 이것만 나오면은 아니. 야 나도 틀렸어. 아니 퍼센테이지 알아. 원가가 뭔지 알아. 정가가 뭔지 알아. 그럼 원가, 정가, 판매가, 이익금 이 네 가지만 챙기면 답 나온다니까. 근데 그게 어려워요. 원가 얼마? A. A. 정가 얼마? 100분의 A1에 30% 이익 붙였잖아? 네. 그럼 A1에다가 몇 프로 팔겠다는 얘기야? 1.3A. 1.3A잖아. 130% 팔겠다는 얘기니까. 그럼 정가의 10%를 확인해서 B1의 판매에 따라서 판매가 나와야 되겠지? 네. 그럼 판매가는 정가의, 정가가 얼마야? 1.3A지? 1.3A. 1.3A의 B1의 10%를 확인했으니까 몇 프로 팔겠다? 0.9. 90% 팔겠다는 얘기지? 그럼 곱하기 얼마야? 0.9지? 이러면 뭐가 나오는 거야? B가 나오는 거지. 맞아 안 맞아? 맞습니다. A를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셔. 뭐를? 얘를 1.3A는 1.3A 곱하기 0.9는 B래니까? 요렇게? 그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셔. 이거를요? 그리고 곱하면 얼마? 1.3이랑 0.9랑 곱하면 얼마야? 2점 27 아니야? 17이냐? 2.17? 네? 1.17 아니에요? 어? 예? 1.17이냐? 네. 1.17? 13 곱하기 9 하면 93 27 어 맞네 93 27이니까 9 맞아요 1.17 어 맞죠 여기 B 이렇게 그럼 A는 얼마? 아 1.17분의 B 아니요? 그럼 이건 뭐 117분의 어떻게 하냐? 100 B 이렇게 써도 되고 얘가 정답이죠. 아니 뭐가 어려워. 원가 체크하고 정가 체크하고 판매가 체크하면 되잖아. 아니 설마 이거를 식으로 못 나타내? 아니 하이마트에 갖고 얘를 몇 번이나 들어줘. 하이마트에서 냉장고를 파는데 100만원짜리 냉장고인데 20% 세일하겠대. 그럼 몇 프로 팔겠다는 얘기야? 80만원 80% 팔겠다는 얘기잖아. 네 맞아 안 맞아? 네. 그럼 A% 할인하겠대. 그럼 몇 프로 팔겠다는 얘기야? 100-A 100만원에서 A% 팔겠다는 얘기지. 분필 케이스 분필을 갖다 만드는데 15% 이익을 붙이겠대. 그럼 몇 프로 팔겠다? 115% 1.15 S% 인상을 했대. 그럼 몇 프로 인상했다는 얘기야?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? 100+ X 토 어? 됐어? 아이 쉽다.